안녕하세요. TV진짱의 진짱입니다. 오늘은 노루 생태 관찰원에 왔습니다. 티켓이고요. 오늘은 입장료 1,000원, 먹이 사료비 1,000원 해가지고 2,000원에 입장하게 됐습니다. 여기는 거친 오름이라고 해서 오름도 오를 수 있고요. 여기 철문으로 된 출입문을 통과합니다. 2007년 8월에 개원했고 평소 볼 수 없는 노루를 이제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노루 생태원입니다. 들어오자마자 바로 노루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가까이에서 노루 보기는 또 처음이네요. 전에 절물 갔을 때 멀리서 먹이 먹는 모습을 한번 봤었는데 되게 야생 동물이라는 느낌보다 애완동물이란 느낌이 더 들었어요.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. 아, 이날 되게 바람은 좀 셌었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하늘도 파랗고 되게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. 앞에 보이는 게 거친 오름이라는 곳이고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숲 관찰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. 올라가다가 문득 이제 뒤돌아 봤는데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. 되게 제주도는 이런 풍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전 뭐 제주도민이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곳 갈 때마다 느껴지네요. 이쁘다는 걸. 뷰 보세요. 진짜 미쳤어요. 뷰가. 구름도 이쁘고 저기 보시면 UFO 같은 구름도 있죠. 이거는 돈 주고 볼 수 없는 풍경 아닙니까? 오늘도 레깅스 스타일로. 레깅스 한번 입으니까 다른 옷 못 입겠어요.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. 지나가는 모습 찍어보기도 하고 삼각대 거치 시켜놓고 찍은 겁니다. 올라가다 보니까 되게 괴상한 생물체가 보이던데 그냥 제 앞에 지나가고 있길래 한번 찍어봤어요. 이제 곧 정상이 눈앞에 보이네요. 근데 거친 오름이라고 해서 뭐 그런데 되게 거리도 짧고 올라가기 편한 곳이었습니다. 아, 이제 정상에서 보는 또 이제 풍경이 또 이렇게 예쁘고요.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이뻐서 한번 찍어봤어요. 이런 만원경도 있고 무료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멀리에 있는 물체도 만원경을 통해가지고 봤고 요즘 어디 가면은 다 돈이잖아요. 만원경 보는데도 돈 들고 막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습니다. 입장료랑 먹이비도 쌌고 있고요. 자 이제 아까 샀던 먹이 그 티켓에 보면은 입장료 금액이랑 먹이 금액이 이제 찍혀져 나와요.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은 먹이를 주거든요. 그
그거 가지고 이제 먹이를 주는 거야. 왜 사슴은 왜 그런 줄 알겠어요? 제가 가까이서 뭐 사슴과의 노려를 봤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눈이 선하게 생기지 않았어요. 가만히 가까이서 노루를 보고 있느니 되게 노루의 표정, 감정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되게 먹이를 먹는 모습이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. 그리고 풀이라고 해서 아무 풀이나 먹지 않더라고요. 제가 돈 주고 산 먹이 그 풀만 먹더라고요. 제가 올라가고 비슷한 거 주변에 떨어져 있길래 이렇게 한번 줘봤는데 절대 안 먹어요. 다가오지도 않고. 근데 지금 주고 있는 그 짜풀을 주면은 이렇게 잘 먹습니다.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풀, 먹을 수 없는 풀 다 자기네들도 다 아나 봐요. 귀여워서 편집 안 하고 먹는 모습 끝까지 놔두겠습니다. 이제 야생 노루라면 상상도 했으면 이죠. 제주도에 노루의 천적이 있나 모르겠네. 야생 들깨나 아니면 천적이 아마 없지 않을까요? 노루? 되게 사람들 잘 따랐습니다. 여기 노루들은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날도 그렇고 내일의 운행 가시마스.